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40번 요약문 보겠습니다. 자, according to 따르면이죠. 그래서 접속사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 접속사 문제 몇 개 나와요. 자, according to 따르면. 자, 호주의 연구에 따르면. 자, 사람의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 자, confidence 자부심 명사 썼죠. 자, 사람의 자부심은 명사면서 주어로 쓰였어요. 자, in kitchen 부엌에서. 그래서 주어 단수 연결되어지는데 two kind of food 어디에? 자른 음식의 종류에 어떤 종류? 그나 그녀가 tend to enjoy, tend to 경향이 있다죠. 즐기는 경향이 있는데 eating 먹는 것을 enjoy 뒤에 또 ing 썼어요. 그럼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뭐다? 달라진다. 자부심에 따라서 음식 종류가 달라진다. 자, compared 여기 주의하시고 비교하다 아니고 되었을 때 과거분사 썼어요. 자, two average person의 콤마 찾고 콤마 뒤에 나오는 those who까지 who are proud of dishes they make까지 이렇게 묶였네요. 자, those가 실제 주어죠. 자, 주어고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비교하다 아니고 되었을 때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average person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교되었을 때 자, those 일반 주어 이렇게 다시 묶을게요. 자, who are proud of dishes they make까지 자, they make가 또 dish 수식이에요. 구조예요. 자, 하면 사람들 일반 주어인데 자,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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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자, be proud of 그들의 음식인데 만든 음식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은 are 복수 실제 도우즈가 주어니까 the be likely to 동사 원형이에요. 즐길 것 같다. 자, enjoy 뭐를? eating 먹는 것을. 자, vegetarian은 채소 음식들을 그리고 healthy 건강한 음식들을. 자, moreover 아까 말했다시피 접속사 according to moreover 라고 시작하죠. 자, 더욱이. 자, 이러한 그룹이라고 해석하면 우리가 망했죠. 어떤 사람들? 자부심이 있는 자기 음식에 자부심 있는 사람들은 more likely 더 than the average person 삽입절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be likely to가 여기 걸리는 거예요. 동사 원형으로 하면 뭐 할 것 같다? 즐길 것 같다? 먹는 것을 diverse 빈칸 주의하시고 그래서 다양한 음식의 종류를 자, from A to B죠. 샐러드로부터 그리고 시푸드에서부터 햄버거에서 핫칩스까지 in contrast 대조적으로 1번 2번 3번 딱 좋죠. 대조적으로 사람인데 후세이 말하기에 나는 청소를 할래 된 음식 만들기 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복수 돈시열이에요. 공유하지 않는다. 자, 이러한 넓은 범위의 인투지아즘은 열정. 자, 음식에 대한 열정을 음식에 대한 와이드 레인지나 뭐요?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는 열정이 없단 말이에요. 청소나 처하시고 자, 여튼 여기까지 해서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자, 데이죠. 데이 안 보이지만 데이로 할게요. 그들은 아 less에요. 덜 likely 자, then average person 또 삽입절 자, 그래서 less likely to 구조예요. 그러면 덜 즐길 것 같다. 평균 사람보다 뭐를? different 다른 종류의 음식들을 자, in general 또 나왔어요. 빈칸 4개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대의 해석 잘해야 돼요. 여기 그들이라고 하면은 망했어요. 어떤 사람들? 음식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eat out less예요. eat out은 우리가 무슨 뜻으로 쓰냐면은 외식을 덜 하는데 then the average person 일반 사람보다 자, example는 뭐뭐를 제외하고 자, 뭐를 제외하고 when it comes to 뒤에 about으로 잡으면 된다 그랬죠. 이거는 뭐뭐의 대사람이죠. 전치사 뒤에 ing 자, eating a fast food restaurant 하면은 fast food 식당에서 먹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안 먹어. 그럼 맨날 fast food 식당만 가서 처먹처먹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양한 음식 안 먹고. 그래서 요약하면 in general 일반적으로 사람인데 who are confident in 그들의 요리겠죠. cooking 요리에 자부심 있는 사람들은 저 people 주어 are more likely 더 즐기는데 뭐 다양한이죠. 답 1번이죠. 1번 맞네요. 저 다양한 음식들을 자, then those 누구보다 안 먹는 사람들보다 이게 그냥 주제예요. 여기서도 주제를 안 쓰겠습니다. 똑같으니까. 이래서 40번 마치겠습니다.